어쨌든 똑같은 물이라도 물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이 없이 그 물이 인체에서 흡수가 안 되고 남아있어서 머물러 있으면 수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체온을 적정하게 높여서 몸에 남아있는 수분을 적당하게 본인 대사의 에너지로 쓰고 배출해낼 수 있으면 수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뭐 체온을 올린다 하면은 운동. 뛰어야. 네, 좀 뛰고 뭐 근력 운동하고 그렇게. 아니면 반신욕. 하면 될까요? 운동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20, 30대 분들한테는 운동을 통해서 적절히 빼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40, 60대 이제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절도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몸에 체중도 많이 나가고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운동까지 하라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붓기를 빼려면 콩팥 기능을 강화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콩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나 또는 발바닥을 이렇게 발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바닥을 이렇게 앉은 양반 자세에서 이렇게 두드려 주거나 마주 보면서 발바닥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벼 주게 되면 이 용천혈을 비롯한 발바닥에 있는 족소음 신경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자극이 되면서 신장 기능이 강화되고 전체적으로 말초 혈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독을 빼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네. 발뿐만 아니라 손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딪히면 손바닥이고 열은 나는데 용천혈을 눌러주는 것보다 이렇게 부딪히라는 거예요? 용천혈을 이렇게 그 양반다리로 이렇게 했을 때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용천혈을 눌러주시는 것도 자극이 되는데요. 근데 그 자극만 갖고 체온을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바닥이 있는 다양한 말초 혈관들을 골고루 자극을 해주기 위해서 비벼줄 수 있는 거. 몇 번 정도 비벼야 되냐면 100번 가까이 비비면 발바닥이 정말 따뜻해지고 발바닥이 따뜻해지게 되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도 상대적으로 체온을 약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붓기를 빼는데 수독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이렇게 김한 씨 있어도. 열심히 발바닥 비비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꼭 파리 같은데 발까지 야한 거. 야한 거 봐도 좀 열 확 오르는데.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자꾸 보게 되면 자꾸 열이 오르니까 결국은 수분 진액이 고갈되면서 또 수독을 일으키게 되겠죠. 아, 정말 예. 모든 말씀을 드려도 다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이상한 얘기까지 하네요. 하잖아요. 또 우리 40대 이제 중후반이 되면 봐도 열이 안 올라요. 근데 이것도 귀찮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몸에서 가장 몸을 덮이는 화해, 화열. 그러니까 화기운이 두 개나 중첩됐다고 하는 게 이 손가락에 소부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소부혈이요.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여기 이 보면 손금이 하나가 있죠. 이 손금이 있으면 이 손금과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점이 딱 만나는 점입니다. 이렇게 끝점이 만나는 새끼손가락이 여기 손금에 여기 만나죠. 네. 여기가 소부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지랑 사지, 가운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부혈을 실제로 누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뻐근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뻐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의원에서도 몸이 냉하다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 소부혈에다가 침을 굉장히 강자극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덥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오래 누르면 엄지손가락이 아프니까 한 뭐 10초, 20초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10초, 20초 눌렀다가 뗐다가 조금 더 정교하게 하시려면 그냥 볼펜 끝으로 한 10초, 20초 눌렀다가 뗐다가 반복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초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더 냉해지기 쉽잖아요. 우리가 수족냉증이라고 들어보셨도 머리가 차다는 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이런 방식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게 되면 수독을 완화시키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